오. 라이트 켜졌다, 라이트 켜졌어. 라이트 켜졌어. 라이트. 자, 오늘 함께할 분들도요. 아, 나를 정말 잘 표현하는 그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야, 또? 폭발하는 가창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중무장한 멋진 친구들 나와주세요. 그녀의 변신은 뭐지? 화사! 아, 조금 잘 듣는 편이다. 아, 듣는 거 좀 약하다. 근데 둘은 좀 잘 들어요? 언니, 저도. 잘 못 잠깐만. 아니, 근데 솔직히 하니까 더 나아요. 네. 잘 안다고 해놓고 빵빵만 하신 분이 많았거든요. 많았지. 네. 최대한 최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대를 안 갖게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이제 깜짝 놀라게 될 수 있어요. 그럼요. 지금 화사 씨가 신도윤 씨를 잘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 남자 때문에 그동안 너무 떨려서 어? 어머. 정말 방송 최초로 처음 얘기하는 건데 기대해. 지금도 너무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어.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천천히 차근차근 얘기해. 아니, 뭐 무슨 얘기인데. 아, 저희도 놀랐어요. 인터뷰하는데 인터뷰하면서도 약간 설레는 그 감정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도 되게 아, 신동우 선배님은 너무 멋있으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 이제 저희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SNL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때 처음 딱 대본 리딩을 하려고 가는데 그냥 이렇게 딱 다리 꼬시고 대본을 읽으시는 모습을 딱 처음으로 봤는데 그때 이제 막 거기에 심쿵. 여기 보게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 네, 굉장히 아 너무 다리를 나도. 딱 꼬고 이렇게 대본 보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죠. 네. 주무시는 거였죠. 아니 피곤해가지고 얘기 들었어요. 어떤 언뜻 얘기 들었어요. 진짜요? 예. 네. 저 결혼할 때 엉엉 울었다고. 그때 엉엉 울었다고. 네 살 때요? 그냥 울 때. 공교롭게 그냥 울 때였어요. 그냥 울 때. 울 때 제가 결혼한 거예요. 하여튼 우리 오늘 신도엽 씨가 옆에서 전반적으로 다 또 챙겨주실 겁니다. 2011년도 정규 1집의 타이틀곡. 내꺼 하자. 이거 쉬운데? 진짜로? 이게 가능한가요? 자 지금 지금 두 분 빼고 다 쓰고 있어요. 자 두 분 빼고 쓰고 있습니다. 화사의 첫 박스 오픈. 까라가라 확 꽂혀. 까라가라 확 꽂혀. 까라잖아요. 까라잖아요. 이럴 거면 밑에 국제곡이라도 적어놔요. 가라가라 맞춰 바깥이. 아니 뭔가 비슷해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오야 다른 노래를 쓰는 거 최초 아니에요? 최초예요. 대박이다. 그냥 저거 하나도 못 들었는데 그냥 다른 노래 노래. 근데 앞으로 한번 진짜 해볼까? 전혀 없는 경우다. 오세훈이야. 원샷을 잡아드릴게요. 가장 많이 맞춘 분. 오늘은 좀 준비들을 안 하시네요. 예. 가라가라 지금 준비하는데요? 가라가라를 준비를 해. 나 진짜 뻔뻔하네. 아니, 남의 눈에서 가라가라를. 지금 나래 같은 경우는 좀 쑥스러워서 모자까지 썼는데 가라가라 준비를 합니다. 자, 화사 씨가 뭔가를 또 적었거든요. 화사의 바스판. 오픈! 자, 하화사. 뭐야? 세윤이 형이자. 저거 세윤이 형이자. 눈에 흰자가 없으시길래 집중 화사 씨 화사 씨 집중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아까 못한다고 이실직고 했어 못한다 했잖아요 자 우리 화사 씨 이동 이동 자 정답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날렸다 항상 소리 없는 전쟁은 무리해 약간 글씨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광화문에 걸려 있을 것 같아. 새해복 많이 받는 이게 점점점 뜨거워가지고. 너는 예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백자로 파는 거. 자 불러 주세요. 다투진 않을까 상처도 받을까 너와 나의 연결 고리에 항상 소리 없는 전쟁은 무리해. 와.
아, 결국 소리.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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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라에서 너와 나의 영혼을 돌려. 결국 남의 노래에서 남의 노래로. 그래서 남의 노래 아니었어요. 자, 결과는 실패! 아, 근데 저 얘기한다는 거를. 아, 미안합니다. 아, 뭐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강릉이나 좀 주워가지고 보세요. 평양이다! 아픈 코리에!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 아, 진짜. 저희 다 시나몬 너무 좋아하니까 시나몬 하나 드세요. 저요? 네, 제발요. 저희 다 시나몬 진짜 왕비입니다. 아, 시나몬은 갖고 가라. 시나몬만 빼고 가요. 아니, 난 진짜 난 안 먹어도 돼. 난 그럼 내가 먹으면 돼. 난 진짜 시나몬. 아니, 근데 앙버터가 이렇게 떠올려 뭐가 나아요? 어떡해, 어떡해. 앙버터 맛 없어. 우리 다 시나몬 먹고 싶어하는데 형 진짜 시나몬 건들긴 하네요. 근데 앙버터 뭐 이렇게 뭐 시나몬 건들긴 하네. 자, 나머니로 갈게, 나머니. 네, 나머니, 시나몬이. 아, 나머니, 나머니. 아, 나머니로. 아까웠네. 아깝다. 우와. 우와. 안 돼. 맛있겠다. 맛있겠는데, 시나몬? 아, 나그다. 자, 자, 한 사람당 1지망만 얘기해서 자, 예약 좀 받을게, 예약. 전 시나몬. 전 시나몬. 어? 진짜 시나몬. 진짜 시나몬. 진짜 시나몬. 나도 시나몬 먹었어, 그랬다. 아니, 진짜 시나몬이었는데, 키 때문에. 제가 계속 먹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시나몬을. 제발요. 저희 다 시나몬 진짜 왕비잖아요. 아, 시나몬 갖고 가라. 아, 근데 시나몬. 시나몬만 빼고 드세요. 진짜,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 시나몬이 제일 맛있는데. 오, 미쳤다. 근데 시나몬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반 남겨놨으니까 뭐. 네, 약간 아, 외국 맛이야. 그럼 앙이죠. 앙, 우와, 앙 소리네. 문제! 주세요! 키! 어? 화이팅! 하고 싶다, 이거. 쓰리! 캐리비안의 해적. 그리고요? 캐 르라고 했어요, 르. 어, 그래, 맞아. 그치, 맞아, 맞아. 캐리비안. 마르비안의 해적. 뭐지? 쓰리, 투, 존이 대백 귀환. 실패! 화사! 화사!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 블랙펄의 저주? 어. 정확히 하나만! 하나만! 아이, 블랙펄의 저주! 실패!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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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 연기 보여 주세요! Johnny Depp, Johnny Depp, Johnny Depp. Johnny Depp, Johnny Depp, Johnny Depp. 승아! 남은 빵은 다섯 개. 문제 주세요! 그렇지. 오! 솔라! 솔라! 쓰리!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어? 어? 아닌데? 거꾸로 흐른다, 아니에요? 흐른다! 출발! 아니야? 빨랐어요, 화사 빨랐어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자, 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어떻게 연기하는 거 시간을 거꾸로 간다면 점점 느리고 그렇지! 자, 시간 거꾸로 간다! 얼마 하는 거 아니야? 어, 젊어졌어. 설마! 아, 뭐야? 오! 이야, 화사가 가져갑니다! 진짜. 오늘 전체적으로 정답 맞추는 게 다 주사 먹는 패턴으로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화사는 크림을 선택했습니다. 크림 단팥. 와, 이런 느낌. 클래식한 느낌. 와, 정말 맛있겠다. 와, 와, 오, 오, 오. 라이트 켜졌어, 라이트 켜졌어. 어, 라이트 켜졌어. 자, 이번 가수는요 음식 이름을 가진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양파 어? 자두. 양파 자두. R&B에서 힙합까지 그야말로 장르 파괴 다중 음격 보컬리스트. 어, 자두, 자두. 수란입니다. 화사 씨가 수란 씨 곡에 피처링한 적이 있네요. 네, 있었어요. 좀 알아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창법도 일단 특이하시고 매력이 딱 강하시다 보니까. 자, 갑니다. 애가 느긋하게 싸운 불빛에 누워 강아지와 산책하며 만드는 추억. 어? 어? 뭐야? 화사, 파스파. 오픈! 어? 어, 김동현. 응. 김동현. 어? 뭐야, 쟤?
애가 하고 중간은 못 듣고 누워. 오, 누워. 전 누워로 들어. 저도 누워로. 오. 자 이제 여러분의 원샷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에 가장 가까운 분의 어? 원샷을 잡아드릴 거예요. 아, 멋진 아니에요. 포즈와 함께 원샷을 만끽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운관의 원샷은 하사 씨 그쪽 원샷이 아니에요. 예, 거기나 하사 씨 그쪽 원샷이 아니에요. 예, 거기나 안 나와. 여기 카메라 안 나와. 어, 너무 들어가더라. 자 원샷 보여. 주세요! 솔로 아니야? 오! 솔로 아니야? 오! 어? 오! 어, 진짜야? 가라가라가 바뀌었어요! 가라가라가 변했어요! 야. 진짜? 잠깐만! 라이터까지 키면서! 이게, 이야. 이게 말이 안 돼? 뭐라고 썼어? 쌍둥 켰어요! 거의 잠깐만, 쓴 게 없어! 애가 누워밖에 없는데? 그러면 강아지와 산책하며 만드는 만나는 줄은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어? 애가는 나랑 똑같아. 나는 빛이 누워니까 저게 누워야. 그거는 맞는 거야. 아,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화사가 쓴 게 다 맞나 보는데. 너무 맞아. 자, 일단 도래창만. 네, 도래창만. 그 상태로 한 번만 그러면. 아, 무슨 맛이지? 안 질겨요? 이거는 쫄깃한 맛에 먹는 것 같네요. 깜찍한 똥집. 곱창하고 똥집하고 약간 튀겨놓은 듯한 느낌? 튀겨놨다고? 아, 네, 겉에는 약간 바삭하면서 안에는 쫄깃한 느낌. 장과 똥집. 아, 맞자, 맞다. 이게 진짜 갈치속젓. 아, 속젓이래. 아, 이걸 까먹었는데 갈치속젓이 진짜 감칠맛의 끝장이거든요. 아, 맛있겠다, 진짜. 아, 이거네요. 나 안 먹어도 갈치도 먹고 싶은 말이 맞추고 싶읍시다 우리도. 그럼요. 그래. 네, 거기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이제 화사 씨 화 푸시고요. 화사 씨. 아, 네. 화 푸시고. 너무 집중했어. 맛있어. 아. 우와. 아, 이거 약간. 되게 노뚝하다, 이거. 엄청 부드럽네. 되게 노뚝하다. 우와. 태어나서 처음 먹는 맛 아니에요? 너무 맛있다, 이거. 아, 이건. 쩔이다, 이거. 우와. 완전히 안주다. 진짜 맛있다. 오, 오, 화사 입맛에 맞아요? 응. 큰 조개 같지? 맞아, 큰 조개. 가리비 조개 같은. 잘라놓은 거. 그러고 해야겠다, 그럼.